자, 246번부터. 자, 분사구문 오늘 1회 테스트 본거 성과가 너무 좋아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나고요. 그리고 아마 이러시면 성공이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평소보다 조금 인풋을 덜 들였는데 요 정도 성과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0번 때쯤 공부를 했을 때요 정도 한 90점, 100점 맞으려면 한 1시간 반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 분사구문 파트를 공부하는데 한 30분? 한 2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공부 되게 대충 한것 같은데, 점수 되게 높게 주시네요. 성공입니다. 예. 리딩 부스터의 학습에 아주 딱 부합하는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사구문은 특히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한 익숙함이 되게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익숙하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때문에 요 정도 성취면 저는 대단히 만족스럽고요. 그러니까 복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십사. 그리고 300까지 한번 1회독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2회독을 가셨을 때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요. 3회독이 됐을 때는 사실상 거의 와다다다다닥 이렇게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완전 성공이고요. 그런데 2등급이 안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2등급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2등급 이상이었던 친구는 1등급에 대한 밑거름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저 더 이어서 분사구문의 패턴을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두 개만 더 보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앞에서 기본적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어땠어요? 다 앞에서 썼죠. 236번부터. 분사구문이 보통 분사구 앞에 있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분사구를 쭉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태상으로 완료상으로 쓰인 것도 좀 저희는 봤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동사 구문이 동사, 즉 본동사에 있는 본동사 위치보다 뒤에 있는 것들을 봤고요. 자, 이제는 지금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삽입구. 그러니까 우리 삽입절을 이제 다음에 배우겠구나. 자, 삽입절을 우리가 보통 활용하는 경우가 우리 지금 246번 앞에 문장에서 배웠던 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통해서 이렇게 콤마 하고 콤마 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했던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어사이닝 같은 부분이 문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삽입구든 삽입절이든 다 기본적 기능이 뭐였어요? 말 그대로 삽입해서 꼽새겨서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콤마를 보고 내가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가 이게 그냥 독해 그냥 하나의 팁인데, 콤마가 있을 땐 보통 읽는 게 좋아요. 콤마가 있을 땐 그냥 쓱 읽는 게 좋은데, 얘네 삽입으로 꼽살껴서 부연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이렇게 대쉬 하는 거 있죠. 대쉬. 긴 막대기 해갖고 중간에 이렇게 꼽사리 끼는 거 있지. 요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앞에 내용 이해한 놈은 쌩 까고 지나가도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삽입구와 삽입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모든 삽입구와 삽입절 무지성을 다쌩 까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 뉘앙스까지는 아니거든요. 이해됐죠? 근데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쌩 까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 한 앞에 50번 문장쯤 미만에 가면 너네 그거 있잖아. 현대의 결혼의 개념은,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에 의해서 결혼한다는 현대의 결혼 개념은 뭐 영국 18세기에 시작됐다 그 문장 있잖아요. 거기서 짝대기 쓰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쌩까도 된다는 느낌이. 자, 이렇게 했는데도 historian이라고 했어. 그 역사가래. 그 역사가라 하면 어떨까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역사가라고 우리가 특정 짓진 않았죠. 그러면 아마 두 가지 뉘앙스일 거예요. 첫째, 필자가 특정한 역사가라고 한정 짓고 싶을 때 보통 정관사 덜을 쓰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역사가 있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관념상으로 통상적으로 떠오르는 역사가를 일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뒤에 관계절이나 아니면 분사구가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얘는 특이하게 지금 뭐가 나왔어요? 삽입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관계절 있어 없어 민서가? 없지? 그럼 이거는 어떠어떠한 역사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역사가 얘기한 거야. 알겠지? 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삽입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콤마 끊어버렸잖아. 친절하게 끊어줬죠. 그러니까 동사가 뒤로 떨어졌다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부연 설명 한번 이해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역사가는요. assign. assign이 뭐예요? 할당하다죠. 그래서 내가 맨날 니네 하루마다 할당하니까 어사이먼트가 뭐가 돼요? 과제가 되죠?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대학 다니면 귀에 쳐 박힐 정도 많이 듣게 돼. 어사이먼트, 알겠지? 과제. 그래서 할당을 해줘요. 사건을요. In the Chronicle
이라고 하고 different functions 하자마자 이제 니네 갑자기 독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chronicle은 뭐냐면 크로니클이라고 해서 콩글리시로도 뭐 되게 많이 쓰이는데 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건 연대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니클의 기본적인 뜻은 뭐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 식으로 연대, 그러니까 연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는 걸 크로니클이라고 해요. 자, chronicle different functions 이렇게 해버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네 그 앞에서 봐였던 deny 기억나? deny하고 io, do 나오면 io에게 do를 박탈하다, 부인시켜버리다. 이거 기억나죠? 이것도 그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로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역사가가 누구, 뭐 하는 인간이냐면요. 할당을 해요. 연대순의 사건을, 각기 다른 기능을. 그러니까 잘 봐. 연대순의 사건한테 뭐를 할당한다고요? 각기 다른 기능을 할당한대요. 뭐로써요? Narrative elements. Narrative는 무슨 뜻? 이야기란 뜻이죠. 그래서 이야기의 요소로서 순서대로 전개된 사건들의 각기 다른 기능을 부여한대요.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된 사건에다가 다른 기능을 부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사실로서 전달되는 거야? 아니면 살짝은 사실에서 틀어져?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 역사가가 진술하는 그 역사적 설명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디프런트에서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문장이 쉽게 읽혀요. 아, 다음 문장이, 다음 부분이 쉽게 읽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들은요, arranges, 배열하거든요. 여기다 the events라고 했네? 이 the events 누구 얘기한 거야? 앞에서 얘기한 각기 다른 기능을 할당한 사건들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arrange, 배열한대요. In the form of a story. 자, 여러분들 문학 다 배웠잖아요. 희곡이랑 시나리오에서 개념 배우잖아. 그거 다 뭐라 그래요? 희곡에서는 이야기 뭐라 그래? 희곡 시나리오에서 이야기 뭐라 그래? 플롯이라 그래. 스토리는 니네가 소설에서 배우죠. 야, 근데 내가 소설 그 전개 과정이야.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지? 5단계잖아. 발단, 전개, 절정인가? 위기? 그 다음에 절정인가? 절정되진 고조? 해소? 야, 그럼 이미 5단계 아니야? 아,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그럼 4단계인데? 절정, 결말? 해소 안 하고 결말 지을 거야? 절정하고, 와! 하고 그냥 끝? Anyway, 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그 5단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토리가 이야기야. 왜냐면, 민서가 스토리의 원래 뜻이 뭐야? 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학원 몇층 건물이야? 5층 건물이죠. 그럼 5층 건물 영어로 뭐라고 해요? Five stories building이라고 그래요. 스토리는 층이란 뜻이에요. 층. 왜 소설에서 이야기를 스토리라고 하는지 알겠죠? 소설은 단계 구조를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소설에서도 등장인물 person이라고 안 하잖아. 뭐라 그래요? 캐릭터라고 하죠. 왜? 니네 소설에서 배우잖아. 캐릭터. 평면적 성격, 입체적 성격. 성격을 띄지 않으면 절대로 소설 못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은 무조건 문학적 장치를 달고 만들어야 문학으로 인정받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설에선 스토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선 뭐라 그래요? 단계가 없잖아. 씬 넘버 234, 235 이렇게 하잖아. 그지? 하나하나의 짤막한 이야기죠. 그래서 플롯이 그게 줄거리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봐봐. 내가 저 스토리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너네 그냥 스토리를 그냥 진짜 이야기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야기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무슨 뜻이냐면 층이 있는 말, 썰이란 뜻이고 이게 이야기야. 근데 지금 봐봐. 왜냐면 만약에 내가 내신에서 내잖아? 그럼 나 저거 플롯으로 바꿀 것 같거든. 스토리 말고. 그럼 틀리잖아. 하연아, 왜 틀려? 지우야, 저기에다가 a story가 아니라 a plot이라고 하면 왜 틀려?
다 각기 다른 기능을 줬다는 건 층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형태로서 이벤트를 배열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각기 다른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층에 따라서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라 with a discernible, discernible은 모르면 큰일 나죠. discern은 식별하다. 그러니까 discern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하나를 딱 구분지어서 알수 있다는 뜻이 알겠지? 그래서 식별이 가능한 시작과 가운데 그리고 끝을 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 이야기로 나눈대요. 그래요. 그래서 지효가 정답이죠. 요거. 좀 나눠졌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해는 뭐다? 앞에 있는 것으로 짐작하면서 읽는 논리적 독해를 해야 수능 때 빨리 푼다. 알겠죠? 그러니까 와당당당당당 읽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글보다 영어를 더 많이 보잖아. 예를 들면 니네가 수능 특강을 갖고 던져서 질문을 하면 진짜 이젠 하도 읽으니까 어떻게 읽히냐면 와다다다다닥 이렇게 읽혀. 너네 뭐 그렇게 읽으라는 거 아니야. 나는 밥 먹고 똥 싸고 그것만 하는 인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너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가는 쪽으로 공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민서가 국어 하루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평가원 독서 지문 있죠? 특히 본인이 좀 취약한 분야면 더 좋고요. 그거 제발 10번씩만 읽어. 하루에. 그럼 그게 생겨. 진짜로. 놀랍게도. 못하겠, 그러니까 쌤 같은 인사이트가 이게 어떻게 생겨요? 라고 하지 말고 10번 읽으면 생겨. 못 믿겠으면 해봐. 해보고 얘기해. 알겠지?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야. 자, 그럼 247로 넘어가겠습니다. 246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46번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역사가는 결국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사실을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역사가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게 그러면 역사가는 구라쟁이에요가 아니라 반의관계로 그걸 논리를 허무는 게 아니라 역사가는 역사적으로 원래 있었던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장하는 사람인 거야. 사실을 전달 안 하는 게 아니라 유관순 열사께서 3.1운동 때 일제 항거한 건 사실이잖아. 그거를 안 했다고 구라친다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3.1운동이라는 1919년의 그 프레임에서 그럼 3.1운동은 앞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났으며 그럼 이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운동은 그 뒤에 일제 항거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로 비기닝, 미들, 엔드로 나눠서 서술하는 게 역사가 역할이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네 한국사 배우면 알잖아. 3.1운동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왜 됐는지, 뭐, 일본의 그 뭐더라? 일본이 무슨 데모크라시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3.1운동 터지고, 뒤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247. 여기다가 주관적 역사가의, 그러니까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다라고 하면 위험한 서술이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한 해석이죠, 그건.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다라는 거랑 역사가가 연대순으로 있었던 사실을 읽는 사람이 식별 가능하게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게 순서를 정해준다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비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해석이. 그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됐다고 볼수 있겠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자, 247번 보겠습니다. 자, every society needs hero. 자, 모든 사회는 영웅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모든 사회는 영웅이 있대요. 현재 시제 썼네? 그러니까 영웅이 다 있대. 다행히, 그지? 자, some heroes. 혹시 영웅이 있어요? 본인 마음속에? 지난번, 이순신 장군? 그래, 그런 거 있죠. 아니, 지난번에 이거 수업하는데 다른 어떤 애가 아이언맨이요 이래가지고 아이씨 뻘하게 터졌네. 영웅 있어? 이순신 장군 좋죠. 멋있죠.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는 사람 영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제일 멋있는 말은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요 근데 집에 가서 써먹으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다 영웅이 있대요. 자 일부 영웅은 shine 빛이 난대. In the face of가 뭐지? 뭐뭐를 마주하고 직면하여. 자, 그래서
Great adversity. 자, adversity는 여러분들 2단계 단어장에 10대 이내로 있었던 단어예요. 그죠? 3단계는 당연히 있고요. adversity 무슨 뜻이죠? 역경이죠, 역경. 힘든 거예요. 쌤, 축하 이런 거 애니버설이야, 그거. 자, 애니버설이가 그게 뭐예요? 애니가 그게 앞에 1년이란 뜻이야.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이란 뜻이야. 그래서 기념일이야. 알겠지? 왜냐면 애니얼이 1년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adversity는 역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역경을 마주했을 때, 엄청난 역경을 마주했을 때 빛이 나는 영웅들이 있대. 아기장수 우투리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아기장수 우투리 몰라요? 중학교 때 요즘 안 하냐? 처음 듣는다고? 쉣. 진짜? 아, 그거 우리 중학교 때 그거였는데, 국어 지문이었는데 이제 안 하나 보네요. 자, anyway, 자, 하고 콤마지. 콤마 했으니까 여기 준동사지. 준동사의 음상해 주는 누구예요? 요거지? 주절의 주어겠죠. 그러니까 이 영웅들이 수행한대요. 놀라운 디드는, 디드는 외우셔야 돼요. 고3 때는. 디드는 업적이란 뜻입니다. 업적이란 뜻도 되고, 내지는 행위란 뜻도 돼요. 그래서 deeds. 디드는 뭐 수능 특강에 뭐 미친 듯이 나오니까. 자, 놀라운 업적을 달성, 그러니까 성취한다, 그래서 수행한다라는 거겠죠. In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죠?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뭐 대표적이겠네. 그지? 말도 안 되잖아.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 다 몰살시켰으니까, 그지? 다른 영웅은, 다른 영웅이래.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웅은 요거였잖아. 근데 이 사람 지금 다른 영웅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수 있는 독해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웅의 면모에서 그 외에 다른 영웅도 있다는 걸 독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야, 필자는. 그지? 그럼 무슨 영웅인지 한번 볼까요? Other heroes do their work quietly. 이거 봐. 필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문장 우리 요약해 볼까라고 한다면 니네가 뭘 해야 되냐면, 영웅은 무조건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영웅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애도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얘가 오히려 제일 중요하겠죠. 조용히 자기 일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unnoticed. 그러니까 요거 둘다 뭐예요? 둘다 분사구문이죠. 근데 분사구문의 이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247번 문장까지 오면서 이런 식으로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부각되게 말을 하면 뭐한 대구법 느낌으로 본다면, 그죠? 똑같이 대칭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해서 대립시킬 때 보통 이런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unnoticed라고 하네. 민서가 notice가 무슨 뜻이에요? notice. notice 명사 쓰면 공지사항이죠. 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눈에 띄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PP니까 수동이겠네? 눈에 띄지 않은 채라고 하시면 되죠. 눈에 띄지 않는데요. 뭐랑 같은 말? quietly. 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겠지? Unnoticed by most of us.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한대요? 엄청난 차이점을 만든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사실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문법이 좀 제일 중요하겠는데. 요거요. 요건 뭐예요? 그래서 얘가 1, 얘가 2-1, 얘가 2-2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눈에는 띄지 않는데, 근데 뭐는 한다? Making a difference. 차이는 만들어낸다. In the liv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얘는 뭐가 있을까? 그냥 사소하지만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영웅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전제를 먼저 깔고 얘기하면 좋겠죠. 모든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러면 매 새벽마다 우리 앞에 있는 쓰레기 치워주시는 청소부께서도 영웅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보통 어제 보니까, 어제 청소차 보면서 집에 갔구나. 한 4시, 5시쯤 본것 같은데. 그죠? 자, 그때 생각해봐. 민서가 너 4시에 일어나서 일할래? 안 해? 그럼 넌몇 시까지 일할 거야? 근데 4시에 일어나서 일하면 월급 1,000만 원이래. 해요, 안 해요? 아, 그럼 해요? 너는 해요, 안 해요? 그래도 안 해? 너는 그러면 시간이 더 중요해? 돈보다? 하윤이는 해, 안 해? 아, 그것도 중요해? 4시에 일어나서 하는 거니까 그냥 2시에 가서 집에 가서 자자. 맨날 맨날. 일요일까지. 근데 1,000만 원이야. 안 해?
아니. 아, 주치질 좀 해봐. 또 다시 주치질 해? 아, 아래. 아, 개웃기네 이거. 아,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친구들 뭐라고 할까? 해, 안 해? 당근해? 어. 내 친구들 똑같이 얘기할까? 미쳤어, 걔네? 막 이럴걸? 야, 걔네 뭐, 배고픈 줄 모르는구만. 해, 안 해? 안 해? 나도 안할것 같은데. 아, 4시 반에 집에 가는 건 괜찮은데, 4시 반에 못 일어나나? 4시 반에 일어난 역사가 한 번도 없어. 일어나라고 하면 나안 가. 애초에 불가능한 게안 일어나죠. 아, 그게 안 된다니까. 나 군대 있을 때 죽는 줄 알았어. 군대 8시간 재워. 근데 8시간을 자도 6시 일어나면 진짜 죽고 싶었어. 안 돼, 이게. 뇌가 막 울려, 막. 그래서, 아니, 내가 오죽하면 쌤 대만 살았다 했잖아. 우리가 그 시절 좋아했던 소녀? 그 영화 보신 분이라면 아는데, 거기 막 중간에 지진 나는 거 묘사된 적 있어. 그 지진을 내가 거기서 겪었던 실제 지진이거든? 그게 리히터 7점인가 그랬어. 7점이면요,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저그 본진 터졌을 때 자고 있었는데 몰랐어, 지진 난지. 엄마가 울면서 깨워서 그때 알았어. 근데 일어났는데 막 집이 흔들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개국경을 나보고 여권 어딨냐? 그래서, 여권? 하는데 막 집은 막 흔들리고, 나 진짜 꿈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해서, 근데 진짜 개무서웠어, 이제 그날. 그날은 진짜 99년인가 그랬거든? 98년인가 99년인데, 아직도 생경하게 하루하루가 다 기억나, 그날. 진짜 한국인 가족끼리, 다 모여서 공터에서 막 진짜 벌벌 떨면서 차 안에서 무서워갖고 공터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여진이 계속 있으니까 집에를 못 가겠는 거야. 갔는데 막 경비 아저씨 쓰러져서 막 구급차 실려가고 죽고 막 그랬어. 화분 떨어져가지고 와당당당 막다 떨어져 진짜. 그래서 내 인생 최악 진짜. 우리나라는 자연재해가 그래도 뭐 크게는 없잖아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맨날 지진 나니까 정전이 심했어, 대만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정전 나면 진짜 그 순간 공황장애 되게 세게 올 거야, 아마. 나 그때 2011년에 한번 되게 대규모로 서울에 정전 난적 있거든. 와, 나 그때 아무것도 못해. 이거 얼어갖고 갑자기 전정 확 돼갖고. 나 그래서 누가 갑자기 불 끄면 기절할 수도 있어. 그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갖고. 정전 날 때마다 계속 지진 나니까. 그래서 진짜 천만 다행이야. 대만과 일본에 안 사는 거. 그러니까 7.2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동경대지진 9.0이었잖아. 난 그건 진짜 와 상상도 못 하겠어, 그거는. 근데 한 5.5가 여기서 터졌다? 내가 봤을 땐 북한이랑 전쟁 난 거보다 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뭐 이렇게 흔들리잖아. 뭐 대피한다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누르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저는 살 의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야. 여기 바로 밑으로 굴러 내려가면 돼요. 왜냐면 대피하다 내려가시다 죽어. 그러니까 이걸 훈련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니네 왜냐면 흔들렸다 쳐? 그러면 패닉이 올 거야. 소리를 지르겠지 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니네만 도망가? 여기 1, 2, 3, 3, 4, 5층 싹다 하고 있는데 한 몇백 명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다 앵권하고 거기서 다 같이 압사해서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냥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 알겠지? 어차피 여기서 와당탕탕탕탕 하면서 내려갈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와당탕탕 하면서 내려가니까 제일 베스트는 사실 화장실이야. 갇혀 있을 때저 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화장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뛸 거면 화장실로 뛰어. 어차피 니네 1층까지 못 가. 혹시 퇴원하시는 거 아니죠? 1층 있는 학원으로 가시는 거 아니죠? 자, 웃자고 한 거예요. 지진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남자애들은 좀 안타까운 게한 21살에 총 들러가는 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거 하나 빼면 살기 진짜 좋은 나라 아닙니까? 야, 씨. 4시 청소부가 지진까지 갔네. 자, 이제 다음 거 볼게요. 자. 248번 잘 보셔야 돼요. 248번 만약에 너네 위대한 질문자, 위대한 질문가가 라고 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야. 알겠지? 쌤, 왜요? A great
쿠아시츠너가 주어고 소크라테스가 뭐 주어 투고 뭐 다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소크라테스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현우야 문장 읽을 때 뭘 잘 봐야 된다고? 아니요? 요거요 요거 콤마 있잖아요. 니네 콤마를 잘 봐야 돼. 콤마가 문장을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영어는 영어의 어순이 중요하다 했잖아. 어순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고리버라고 하거든요. 언어학 형태학에서 이런 언어는요 반드시 콤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콤마를 통해서 끊어줬죠. 그리고 지금 소크라티스가 나왔잖아. 여긴 소크라티스가 주어야. 아니 쌤 그렇게 일부만 읽고 왜 그렇게 독해하시나요? 야매 아닙니까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주어라는 걸 아는 게 독해 실력인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티스가 주어면 그럼 앞에는 뭐예요? 이거예요. 알겠죠?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위대한 사상가인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잘 봐. Socrates, who is a great questioner. 이거랑 a great questioner, 콤마하고 Socrates. 둘 다 똑같은 말이지. 근데 뭐가 더 읽기 좋고 뭐가 더 임팩트 있어요? 너가 생각했을 땐. 관계절보단 저렇게 해서 분사구문 앞으로 때려버리고 뒤에서 Socrates 쓰는 게 더 낫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사 혼자 툭 나왔다고 해서 무슨 뭐 동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저거 분사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인 소크라테스는 Natural Philosopher, 이거 혹시 자연 철학자라고 하신 분? 자연 철학자 없어요? 자연 철학자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야, 네이처 내가 자연이라 했어? 자연, 네이처 뜻 뭐야? 원래. 원래 그런 거. 안 건든 거. 그지? 이거 타고난이야, 타고난. 그럼 지효야 이거 왜 타고나냐? 왜 인본이야 이거? 민서야 이거 왜 인본으로 읽을 수 있어? 뒤에 안 읽었는데. 위대하다며. 위대하다며. 아이고. 응? 그러면 타고난 거지. 그지? 자, 타고난 철학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역인대 최초의 도덕주의자로, 윤리주의자로. 알겠지? 혹시 여기 윤사 있어요? 윤사 삼은? 아, 윤사 생일? 이 문과의 정말이구나, 진짜. 문과의 정말이야. 와. 그래도 한 4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이겠지, 뭐. 그지? 나는 아직도 충격적인 게 니네가 작년에 시뮬레이션 할때 확통고론을 놀릴 때난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면은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애들이 아, 확통 이러면서 놀렸을 거 아니야. 아씨 그래가지고 그러면 놀린 사람 너 놀렸어? 자 이거 놀려보자. 이거 뭐야? 인데 뭐예요? 기억나 안 나? 뭐뭐라는 점에서 너네 그거 기억나요? 유럽의 중세 시대는 어둠의 빛이 어두워졌다라는 점에서 암흑기였다. 그 문장 기억나죠? 인대시 거기서 했죠. 자, he urged. urge는 촉구하는 거지.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제발요. 이렇게 하는 게 urge야. 사람들한테 촉구했대요. to question. question은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 의심을 품으라고 제기했대. their own values.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and the very, 이거 the very 오늘 1일 테스트 나왔죠. 바로 그 purpose of living.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과 니들이 살면서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한 번씩 의문을 던져보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도록 했대요. 그러한 점에서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으로써 raising the concept of morality and a code of ethics. 코드가 뭐예요? 규범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니네 그 되게 비싼 음식점 뭐 스테이크 하나에 막 30만 원 파는데 막 그런 데 갖다 쳐. 거기 앞에 뭐라 돼 있냐? 드레스 코드 써 있어. 물론 가본 적 없어요. 드레스 코드 이렇게 입고 오세요. 막 추리닝에 쓰레빠 바람으로 가면은 목 들어가게. 이름이 뭐예요?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바 코드가 뭐예요? 찍으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코드는 여기서 법전 아니면 규범 이런 식으로 하게 윤리 규범이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 규범이라는 것과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했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칭송받는다라고 하시면 되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248번의 이러한 형태의 부연 설명은 정말 많이 나오고요. 특히 주어가 고유명사인 경우, 그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뭐 상황 이런 거 얘기할 때 앞에 저렇게 명사구가 뜬금없이 빡 나오면 분사구 수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249. 현우야, 준동사. 준동사. 준동사 뭐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봐봐.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쓸 거면 뭐하러 분사구문을 씁니까? 그죠?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개꿀템인 게 뭐예요? 접속사를 날렸잖아요. 그리고 준동사의 형태로 고정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니네 이거 봐봐. 특히 150년 전에 발견되었었고 75년 만에 생산되었대, 상업적으로.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궁금해, 안 해? 주어 궁금하죠? 주어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려고 분사구문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쓴 거야? 민서가 머신스 누구야? 당연히. 의미상, 아, 기계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거 주절의 주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어, 알겠어. 자, 요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가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하시면 되죠. 기계가 완전히 점령했어요. 완전히 차지했어요. The work formally performed. 이것도 봐봐. Taken over라고 했잖아. Taken over, 그지? Take over가 차지하다야, 그지? 그러니까 over가 내가 뭐라 했죠? 전치사의 기본적인 방향값이 이렇게 다 덮는 거라 했죠? 다 덮어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니까 완전히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The work요. work는 일이잖아요. 근데 전관사를 때렸네? 그러면은 우리가 특정하게 좁혀서 이해하는 일이란 뜻이네? 그럼 뒤에 수식어구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일이 이전에 수행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목적어 없잖아. 타동사인데. 그죠? PP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수행되었던 업무예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요. 근데 그게 완전히 차지됐네요. 자, 그럼 그 분사구문 콤마 끝났죠? 그러니까 이러면 딱 봐도 뭐겠어? 기계가 완전히 다 해먹고 있대. 인간이 손으로 했던 업무를.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상식적으로? 그러므로? 아, 그래서, 아, 우리 했지. 하면서,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지만? 어감 이상하죠? 그럴 거면은, 우리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연결사가 떠오르지 않을 거면, 그러면은 분사구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범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민서가 당연히 세개 중에 뭐겠어?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서가 제일 좋겠죠. 그지? 그래서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 laboring jobs. 레이버가 얘들아 뭐야? 노동이죠. 레이버가 노동이라고 하는데, 레이버는 뭐냐면, 손으로 해서 하는 개고생인 레이버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이에요. 육체 노동이요. 그래서 육체 노동이 점차, 뜻 뭐야? 찔끔이지. 뷰는 찔끔이에요. 근데 거기다 비교급 붙었으니까 찔끔에서 더 많은 거지. 그러면은 많아진다는 거야, 적어진다는 거야, 당연히. 아,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다시. 뷰는 찔끔이라며. 근데 비교급은 찔끔에 더 있다는 거 아니야? 비교급 더 있다는 거니까. 그지? 그럼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그치, 더 찔끔이죠. 그러니까 더 박살난다는 거야. 부정이죠. 너네 그거 이따가 뭐 한번, 나는 좀 많이 무섭거든? 니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시간 되면 유튜브 들어가면 그 GPT 연계해갖고 로봇한테 일시키는 거, 그 시연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신 분 혹시? 아, 한번 보세요, 이따가. 진짜 아마 무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GPT랑 연계되니까 로봇이 사람처럼 판단하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되게 무서웠거든, 나는? 아, 이게 과연 인류한테 좋은 걸까?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교를 8년 전에는 다니고 있었어. 생각보다 얼마 안 됐거든, 졸업한 게. 그러니까 알파고가 내가 대학 2016년이니까 알파고 나왔을 때막 사람들 막와 이랬잖아. 니네 초딩이었냐 그때? 8년 전이니까, 그지? 와, 4학년이었어? 잠자리 잡고 이랬겠네. 그랬는데 8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지금 로봇이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사람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하더니
거기에 막 접시, 쓰레기,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있었어. 제가 봤을 땐이 사과가 하면서 막 이거 사과를 먹으면 어쩌죠 이러는 거야. 아, 근데 배고프다 하더니 갑자기 미 가도 촥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식기 세척기에 넣어서 설거지 돌리고 막 이래. 한번 보세요. 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 봐. 2016년에서 24년 됐는데 지금 이 지경이잖아. 그럼 8년 후면 몇이야? 2032년이지. 니네 8년 후면 25이거든. 남자애들 한 28부터 취업할 거고 여자애들은 25대여섯부터 시작할 거거든. 근데 저게 있는데 취업이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제말 이해됐죠? 아니 그러니까 단순 노동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봇은 잉 하면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있잖아, 차 만드는 거 있잖아, 거기 90%를 기계가 해. 90%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막막 이렇게 해. 근데 그거는 사람이 노동으로 하다가 바뀐 거잖아. 근데 이제는 얘가 판단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필요한 건이 대리 뭐그 엑셀로 그 우리 작년 매출 이렇게 해갖고 가서 회계 분석해갖고 저기 회계법인한테 넘겨 이거 시키려고 데려오는 거거든. 문과애들은 필요 없는 거잖아. 아씨, 그래서 되게 무서운 미래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옛날 1800년대 산업혁명 이러지 않았나? 걔네는 뭐와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이야 와 이러면서 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다가 훅 이렇게 된거 아니야.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 두려워요. 솔직히 제가 2016년에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학부생일 때,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조금 되게 유명하고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경영학 쪽에서. 이 아저씨가 그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1인자를 데려온 거야. 그래서 강연을 해줬어. 1시간 반 동안 무료로. 우리가 당연히 너네 같아도 그런 질문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취업할 때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기술적 변곡점이 여기엔 아직 한참 멀었다. 인공지능 많이 멀었다. 이랬는데, 모르겠어. 되게 무섭더라. GPT도 맨날 들어갈 때마다 바뀌어, 계속. 그래서, 근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걱정시켜놓고 걱정하지 마시고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뭐, 걱정한다면 뭐 세상 변하겠어요.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 한번 들이박아 보세요.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아무도 모르잖아. 이거 니네 어머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른 채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냐는 건데,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확실한 게 엄마 말 듣지 마, 20살부터. 그러니까 니 말만 들어. 니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해. 그리고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그냥 저지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봐. 그래야 이니셔티브를 질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뭘 알고 하겠어. 그러니까 19까지는 듣고 20살부터 니네 쪼대로 해. 알겠지?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250번. 자, 연결사랑 결합을 했다는 건데, 분사구문의 치명적 약점이 뭡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분사구문이 갖는 취약점은요, 연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접속사가 날라가서 그 논리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겠죠. 그러니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요, 특히 뒤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뒤에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사를 넣어주곤 합니다.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only true acting, 오직 진정한 acting, 즉 연기만이 completely absorb, absorb가 흡수하다잖아. 그러니까 청중을 몰입시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콤마 했으니까 분사구문이죠. So making it not only understand. 자, 이 이십 뭐죠? in 뭐죠? 이따가 볼 문장과도 연결되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in 뭐죠? 우리 이제 관객이죠. 이거 또 감옥적어 이러면 안 돼, 또. 이거 관객이에요. 청중이요. 쌤, 청중은 사람이잖아요. 이건 영어식의 특유의 너스레인데요. 어디언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다 뭉뚱그려서 듣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매스, 즉 덩어리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중이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거 나데이 법비로 읽어라 또. 그럼 안 되지. only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플러스죠. 반대가 아니라 participate emotionally in all that. participate emotionally in all that. 자, participate는 참여하다죠. 맨에 뭐뭐에 참여하다 할때 전치사 in 같이 넣잖아요. 감정적으로 저 모든 거에 참여하도록 한대. 지금 all that이라 했잖아. that 뭐예요? that은 acting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연기에, 저 진정한 연기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런 게 is transpiring on the stage. 잠깐만. 죄송해요. 이거 내가 잘못 읽었네? 자.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all을 뭐로 봐야 되냐면 명사로 봐야 돼. 모든 것. 그러니까 of 뭐라 해야 되지? All things라고 해야 되나? 모든 것. 그지? 그러니까 all이 가리키는 게 요거 가리키는 거야. acting. 제가 화살표를 잘못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이거 뭐겠어요,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알겠죠? transpiring on 하면 transpire 그러니까 막 발산된다는 뜻이거든. 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연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진정한 연기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사고 삽입됐고요. 그러면서 또 분사고 또 나온 거죠. thus라고 해서 인과관계로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따라서 enrich, 풍부하게 해준대요. The audience, enrich A with B 하면 뭐야? A에게 B를 풍부하게 막 쏟아 부어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 청중들, 그러니까 더로 바뀌었죠. The audience라고 한건 이거 들은 애들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은 애들이 inner experience, 내적 경험이 좀더 풍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that will not be erased by time. 시간에 의해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아주 풍부한 내적 경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학 무시하지 마시고 아무리 과학 이공으로 가셔도 문학은 좀 많이 읽으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지? 251번. machines may sometimes be troublesome. 자, 기계는 때때로 아주 골칫거리고요. frustrating, 좌절시키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해롭겠죠. 지난번에 친구가 얘기해줬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요즘. 그런 얘기하던데, 친구가. 요즘 좀 슬퍼졌다고? 엄마가 핸드폰 어떻게 쓰는 거냐고 나한테 질문했을 때. 그때 좀 슬펐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슬플 것 같지 않아? 와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면. 그럴 것 같지. 나도 그래서 엄마 생각해보니까 삼성페이 등록해줬거든. 아니, 우리 엄마가, 저기 뭐지? 배달민족에서 시켜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 아, 그럼 삼성페이 하면 편하잖아. 띡 누르고 지문 띡 하면 끝나잖아. 근데 못 믿겠대. 그래서 삼성페이 그거 어떻게 믿냐고. 누가 해킹하면 어떡하냐고. 삼성페이가 해킹되면 엄마, 내가 봤을 땐 북한이랑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믿고 하시라고 하면서 내가 등록을 해줬거든. 되게 잘써 이제. 뭐 편한. 계속 가서 핸드폰만 들고 다니고 띡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니네 괜히 막 무섭고 하기 싫고 막 그러잖아. 원래 인간은 자기가 익숙한 것만 하게 되거든. 원래 그래. 근데 여기 지금 세미콜론 돼 있죠? 세미콜론이 이렇게 부연을 하는 건데 원스는 뭐야? 원스 우리 앞에서 했잖아. 원스 한 번이라는 뜻인데 일단 한번 하게 되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when이랑 if랑 유의 관계인데 once는 일단 한번 해보셔. 그럼 이렇게 돼. 이런 뉘앙스라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once accustomed to 하면 한때는 적응됐다. 이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이거 once 접속사야. 알겠지? accustomed to 일단 한번 적응이 된다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 기계가 주는 장점에 적응이 되면 however 근데 너는 느낄 거야. 뭐냐면 걔네가 indispensable 모르면 선홍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dispensable. 나눌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절대 떨어질 수 없다니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불가결, 불가분이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Indispensable to your daily life. 핸드폰 오늘 여기다가 다 걷고 하루만 한번 살아볼래? 할수 있어? 너 5분에 바로 올라올 거야,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해봐, 그럼 줘봐. 야, 우리 4개 할래? 아, 저기 있어? 너 저기다 두고 가보거나. 진짜 해봐. 우리 4개 할까? 현우가 언제 가지러 올지? 너 2시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하면 뒤져진 자. 뭐라고? 하루 버틴다고? 아, 하루 약한데. 하루는 약하지. 친구가 더 나빠, 내가 봤을 때. 할수 있어? 핸드폰 하루 못 쓴다고 하면? 니네 불안할걸? 니네 솔직히 엘리베이터에서, 솔직히 5층이잖아. 내려갈 때 솔직히 핸드폰 안볼 자신 있어?
근데 햄부터 안 붙는 것도 좀 이상한 게, 그렇다고 이러고 있으면 좀 뻘쭘해. 그지?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이거 쉽지 않아. 진짜 불편해. 고3에 되면 아저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래요 하고 롤 아이디랑 핸드폰 나한테 빌려가거든. 아니 그 빌려간대. 여기다 두고 가거든. 맡겨달라고. 아뭐 전당포야? 아니 그러니까 롤 아이디는 대체 왜 하루 만에 다시 달라고 하는 건데 대체? 어? 근데 저기 핸드폰은 진짜 여태까지 역사상 내가 1년 동안 갖고 있어준 적이 없어. 다한 3일이면 가져가. 불편해 갖고. 왜냐면 너네 일단 진짜 불편해. 일단 첫째, 그럼 숙제 검사 뭘, 아니 숙제 확인 뭘로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나가리야. 그리고 둘째, 엄마가 일단 하지 말라고 하실 거야. 불안해 갖고. 니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은 결국 필수 오브 필수가 돼버려서 떼서 살기 쉽지 않아요. 너 진짜 10분 만에 올라온다니까 진짜. 진짜 쉽지 않아. 자 이제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분사구문의 마지막이야. 위드 분사구문. 자 위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너네 우리 중딩 때 배운 거 기억 떠올리면 너네 특히 그 중딩 문법책 보면은 수동태 할때 전치사 by 쓰지 않는 수동태 하면서 외운 적 있었을 거야. 거기 보면은 뭐뭐로 뒤덮이다 be covered 하고 전치사 뭐 썼게? 기억나요? of, with예요. with는요 공존이란 뜻이에요. with의 기본적 속성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전치사는 하나의 동사처럼 이해하셔야 된다고. with는 어떤 뜻이냐면요. 전치사적으로 공존이란 뜻이에요. 함께 같이 있을 때쓴 거야. 그러니까 현우 볼펜으로 필기하지. 그러면 write with라 그래. 그지? 볼펜으로 쓰니까. 손이랑 볼펜 같이 있지. 그지? 그러면 뭐뭐로 뒤덮이다가 왜 be covered with냐면 내가 쌀한 포대 가져와서 여기다 싹 부어서 쌀로 뒤덮이면 쌀이랑 책상 둘이 같이 있지. 그러면은 with야. 알겠지? 그러니까 with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 있어야 되지만 내가 늘 얘기했죠. 뒤에만 있는 거 아니라 전치사는 전치사 기준 앞으로 선행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명사를 두개 달고 다니는 거야. 그치? 그럼 with는 기본적으로 x라는 명사와 y라는 명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끝났네. 부대 상황이라 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분사구문의 형태로 자주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with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혁신이죠.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권 애들이 이제 짱구를 굴리는 거지.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되니까? 명사 와야 되지. 그것도 전치사의 목적은 항상 목적격으로 쓰잖아.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뒤에다가 뭐 쓰면 돼? 그러면 뭐가 되니까? 분사는 준동사니까 준동사는 뭐 갖는다? 중딩 때 배우는 대표적인 예문이 뭐야? 팔을 접은 채로 잠들다. 자, 잠은 나라는 내가 잠든 거지. 내 팔. 이거는 다른 주어지. 그지?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주어와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서로 상이할 때 쓰는 거야. 다를 때. 알겠지? 그럼 with는 해석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동시에. 패턴화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 여기는 so many ethnicities라고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 봐봐, 여긴 너잖아. 의미상의 주어랑 주어가 지금 다르죠? 이럴 때 쓰는 게 with 분사구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종들이 미국에서 있다라는 거지. 미국에 존재한다라고 해석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그러니 너는 외국의 문화를 탐험할 수 있어. 멀리 가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그지? 미국에는 진짜 잡다라고 하면 되지. 다양한. 죄송해요. 자, 다양한 인종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는 너네 갑자기 여기서 외국인 이렇게 쓱 지나가면 이러지 않아? 너네는 안 그래? 일산 사람 내가 봤을 때 거의 그럴 가능성 높은데. 여기 외국인 너무 없어서. 너네 외국인 보면 안 신기해? 여기 일산은 외국인이 없는 거지. 거의 없어. 니네가 전국에서 외국인 분포를 보면 알겠지만 일산은 외국인이 거의 없어. 자, 앞으로 뭐 한류파크인가 저거? 저거 완공하면 모르겠는데 니네가 홍대만 가봐도 알잖아. 홍대만 가도 와 진짜 우리 서울 진짜
되게 세계화 많이 됐구나라는 거 느끼잖아. 근데 다시 한국 돌아오면 토종이잖아. 아, 한국이래. 근데 일산 돌아오면 토종이잖아. 다 한국이냐? 올 한국이냐? 해봐. 저 외국인 본적 있는데요. 그치. 폴리어학원 정발 캠퍼스 가는 거 아니야, 그분. 메가커피 들고. 군인 아파트 쪽에 되게 많아요. 어디?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에도 되게 많다고? 외국인이? 군인 아파트, 아, 미군? 아, 왜? 군인 아파트에 외국인이 왜 있어? 되게 많던데요, 군인 아파트. 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희 동네 군인 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외국인이 있다고? 미군 아니야? 너 어디 사는데? 이상한 아파트인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자, 위드 분사구는 그냥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위드 그냥 뭐라고 하라고? 그냥 동시에라고 하면 되고요. 사실 위드 분사구문은 독해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법으로 오질라게 난이 나오잖아. 요거 어떻게 표현해? 능동수동 구분하는 거 기억나죠? 첫째 타동사인지 구분하고요. 뒤에 목적어 유무 판단하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냥 쓱 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표현되니까, 표현되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253. 이제 자주 사용되는 분사구문.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 그 앞에 그거 기억나? 홈스쿨링 문장? 홈스쿨링이 admitting that 그거 있잖아. 하여 지금 모른다. 지금 하는 분. 조금만 더. 자. 이쯤 있을 건데. 여기 아닌가? 여기. 안 보이냐? 아,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assuming that 이런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거랑 흡사, 이거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는 분사구문 형태도 사실상 그냥 아까 봤던 저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그냥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granting that. 근데 이거 granting, 이거 정발고 작년 내신이었거든? 그, 막 granted 이러면서 문장 삽입했던 그 지문인데, 당연히 모르죠? 기억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4개월이 지났는데, 그지? 그래서, granted 하면, 물론, 이런 뜻이야.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해. 알았어. 인정할게. 허용할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granting that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야, 그냥, 기왕 쓴 거, granted도 알아라. granted, 이렇게 맨 앞에 쓰이거든요. 그냥, 한국식으로 의역하면요.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좀 양보의 느낌이 좀 강하겠죠? 앞에 내용? 인정할게. 그런데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고2 모의고사 그거 삽입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19년인가 20년 거 그거. 자, granting that there is perhaps no period in life quite as stressful as the first year of college. 자, granting that 나오자마자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인정할게. 이렇게 하면 돼. 인정하지만 그러면은 민서가 여기 중요해 안 해? 콤마 뒤에가 중요하겠지. 그지? 인정하지만 아마도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기간은 없을 거라고. Quite as stressful as. 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기간이. 뭐래?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스트레스 안 받는데 난 개꿀잼이었는데. 난 그냥 내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아예 없었던 딱 해가 딱두번 존재했거든? 딱 2년 있어, 2년. 2004년. 초등학교 6학년. 와, 이땐 진짜 나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었어. 학교가 너무 재밌었고요. 맨날 가면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 생각. 오늘은 메이플 스토리를 할까? 오늘 바람의 나라를 하자고 할까? 그거 PC방 가서 그런 생각이나 했지. 내가 뭐 2004년은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단한 번도 단 1초도 근심 걱정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 2012년 대학교 1학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근심 걱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너무 행복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뭐 1년 1학년이 스트레스 받나? 솔직히 난잘 모르겠고 난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어. 그냥 뭐 내일 다음 주가 시험이다. 뭐 시험을 걱정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했거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한대요. 근데 학생들이 can become more engaged in. engage가 뭐예요? 끌어들이는 거야. engage는 싹 끌어들인 거야. 그게 수동형으로 됐으니까 뭐야? 몰입한다라고 하면 돼. 열중하다. 학생들은 더 열중할 수 있어. What they are doing. 얘네가 하는 거에. When they see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볼수 있으면. 큰 그림을 볼수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더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힘든 거 인정하지만. 그지? And avoid. 친구 찾기죠?
그리고 뭐를 avoid 한대? 그러니까 V1, V2가 되는 거죠. 그리고 avoid being weighed down. Weighed down, weigh가 뭐예요? Weigh는 무게가 나가다라는 뜻이야. 그럼 weighed down 하면 뭐야? 눌러버린다는 거죠. 짓누르다예요. 그러면 수동이니까 짓눌린다고 하면 되죠. 짓눌리는 걸 피한대요. By the strains of their present circumstances. 지금 내가 처한 여건에 있어서의 이 strain, 긴장, 부담이란 뜻이야. 그래서 strain이 명사로 쓰면 부담도 되고 뭐도 돼요? 혹사도 돼요. 계속 갈구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혹사에 의해서 짓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 대학교 가면 이런 애도 있어. 대학을 즐기는 애도 있어. 동아리 갔다가, 과방 갔다가, 강의실 가서 수업 들었다가, 끝나면 가서 뒤풀이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새 또 독서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런 애들 있거든? 얘네들처럼 살아봐, 한번, 1학년 때. 그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그지? 254번. 아, 미안해, 얘들아. 홈스크린 뒤에 있었구나. 뒤에 있었네? 자, admitting that. 이 admit 뭐야? admit 안으로 들이다라 그랬죠? 인정하지만 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은 granting이랑 admit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유의 관계. 즉, 패턴화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dmitting that도 어떻게 하면 돼? 인정하지만. 자, homeschooling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거 인정하지만. 당연히 이것도 뒤에가 중요하죠. 많은 연구에서는요, 완전히 보여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득을 더 얻는데요. 교실 환경에서. 자, 요 센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센스 뭐라 그랬어? 뿌리라 그랬지. 뿌리에 있는 기원의 원인이라 그랬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유가 되겠지? 왜냐하면 상호작용과 대화가 다른 학생과 하는 건데 그게 자극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저도 솔직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홈스쿨링보다는 학교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가 성적만 얻는 데가 아니라 니네끼리 추억도 쌓고 이런 데잖아. 정발은 수학여행 안 갔지? 너넨 갔지? 백석도 갔지? 백마도 갔지? 와, 니네 왜안 가는지 모르겠네, 진짜. 야, 이번 1학년도 안 간대. 그러니까 왜안 가는 거야? 야, 니네 뭐 사고 쳤어? 뉴스 나왔어? 아, 그것도 있다고? 사고 쳤어? 진짜 애들 말로는 드러난 사고랑 안에 숨겨둔 사고였어. 지랄났다, 지랄났어. 너넨 가지 마라, 그러면. 한번 교통사고 났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아, 그래? 이거 아름아름 전해오는 그런 다른 사실이 그건 뭐 궁금하진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대학 가서 MT로 그 한을 푸세요. 자, 마지막 5번까지만 하자. 알겠지? Speaking of rudeness, speaking of, 그러니까 speaking of만 기억하면 돼. Speaking of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rudeness. 무례함에 대해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 좀 어떤 느낌이야? 민석아, rudeness가 뭔지 몰라? 무례한 거 알잖아. 갑자기 니네가, 막 갑자기 민석이가, 마! 이러면서 무례한 거잖아. 나한테, 그지? 이거 누가 모르냐고. 그럼 이거 어떤 걸것 같아? 왜쓴걸것 같아? 무례함에 대해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더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무례함을 지적하거나 하지 않을까? 그럴 때 보통 써, speaking of. 알겠지? 자, 그러면 무례함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자, 무례하게 구는 건요, 그저 이기적인 게, 그치? 무례한 게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상적으로.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래.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in the way that, 뭐뭐한 방식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또 나왔네요. Children, until taught otherwise. 배우기 전까지는. 그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리고 animals are instinctively selfish. 본질적으로 애랑, 그리고 동물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래. 니네 다 형제자매 있으면 알잖아. 일단 장난감 하나 탁 있으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잖아. 이제 하인 외동이지. 아, 있어? 아, 오빠 있어? 나 처음 알았네. 나 외동인 줄 알았어. 내가 안 물어봐서 그런가? 넌 누나 있고. 남동생 있고. 민석이가 남동생이었지. 아, 여동생이었지, 여동생. 넌 남동생이고. 여긴 형제자매가 있네. 뭐 어쨌든 다 싸우지 않아? 개싸움이 펼쳐지는 거죠. 저는 이제 남동생인데. 컴퓨터 쟁탈전. 그러니까 토요일에 개웃긴 게 토요일에 알람을 맞추잖아. 내가 8시에 맞추나? 이 새끼 7시 58분에 맞춰. 그럼 나도 깰거 아니야, 7시 58분이니까. 그래서 나안 맞춰. 나 7시 58분 딱 하면 누가 먼저 눈 뜨고 뛰어가냐.
아직도 기억난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래. 그러니까 이기적이어서 무례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기적이어서 무례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뒤에가 중요하겠죠. It is a decision to ignore others. 그러니까 잘 봐. 이때 강조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자,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쌩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That results in. result in은 야기하다. 아시죠? 그죠? 야기한대요. Being alone. 혼자 있도록 하는 걸 야기하는 행위라는 거죠. 뭐가? 다른 사람을 쌩까는 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야? 그냥 내가 내 이속 챙기는 건데 이건 뭐야? 그냥 얘가 아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제해버린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쌩까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자 조금 추상적 서술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주 사용되니 뭐니 하면서 패턴화 했으니 이것도 그때 그 접속사체처럼 또 단어 수석 던진 다음에 이것도 뭐게 물어보겠네. 그지? 내가 지난번은 그렇다 손 치는데 이번에는 시험 어떻게 낼지 스포까지 했는데 인간적으로 틀리지 말자. 알겠지? 그냥 저것만 쓱쓱쓱 하고 단어 외우듯이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제말 이해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마저 뒤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